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입니다. 저는 살다가 또 의외의 그런 일들을 부딪힐 때가 종종 있죠. 혹시 여러분, 칼을 선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칼을 선물하면 왠지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 그런데 제가 어제 동의보감촌의 명인, 우리 유성일 대장간 명인으로부터 이 칼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좀 고민했던 게 저희 아내한테 이거 칼을 집에서 사다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유성일 명인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새로 알게 됐는데요. 칼의 선물의 의미는 칼을 선물하는 것은 악기를 물리치고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혹 칼을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일본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칼은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킨다는 수호를 뜻하므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듯이 주변 친지분들께 이사, 개업 등 적극적으로 축하할 때 선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동의보감촌에 있는 대장간 유성일 명인 만나뵈러 왔는데요. 오늘 과연 만나뵐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일 명인은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대장간을 운영하면서 오로지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전국에 실제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 전통 방식의 대장간은 한세 곳이라는데요. 과연 오늘 유성인 면회를 만나 뵐 수. 저는 칼을 선물할 때 상당히 좀 망설였는데요. 와서 보니까 칼의 선물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칼을 선물하는 것은 악기를 물리치고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 정말 그럴까요? 직접 우리 유성일 대표님. 대표님, 칼을 선물할 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근데 칼의 선물이가 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칼을 뭐 선물하면 안 된다. 뭐 선물해도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일본 문화고요. 일본 문화를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나라는 칼 선물의 의미가 또 달라요. 오늘 제가 동의보감촌에서 가장 큰 소득을 얻고 간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칼은 주면은 안 된다. 선물하면서 굉장히 옛날 신중을 우리나라 해야 되는 거. 임금님들도 자기 충신한테 건물 하사를 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 장군 진급할 때 그럼 대통령이 대통령이 또 건물 하사를 하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 알려져 있네요. 예, 그렇죠. 여러분, 칼의 의미 아셨죠? 저도 이건 처음 아셨듯이 여러분도 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칼을 선물해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예. 캠핑 다니고 할때 장작 뽀개는 가지 나대라고 제주도 저쪽. (목소리도) 저는 지금 대장간에 왔는데요. 와, 모든 칼다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농기구 아니면 저 부엌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명장 명인들은 있는데, 이곳에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성일 명인이 이 칼을 선물해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칼을 선물 받을 때 절대 그냥 받으면 안 되고 돈만 원이라도 주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본 문화의 잔재라고 합니다. 장군 진급할 때 우리 칼을, 검을 주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귀하게 잘 활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유성일 명인이 만드신 칼을 선물로 받아왔는데요. 유성일 명인님 고맙습니다. 칼에 대한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됐고 이제 아 칼은 우리가 누구나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대장간 명의가 되어 있는 이 칼, 소중한 칼 선물로 잘 받겠고요. 저 역시 이것을 귀한 사람한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칼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다. 또 선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 문화의 잔재이고 오히려 가정과 회사를 지키고 수호한다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유성일 명인님 멋진 또 좋은 칼을 선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